한번 둘러라 하면은 논에서 일할 때도 하는 노래가 따로 있고 혹시 밭에서 하는 노래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근데 보니까 밭에서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 아, 구분되어 있진 않고. 왜냐면 이제 일단 진도가 그 다른 그 섬 지역보다는 벼농사가 많이 발달했어요. 왜냐면 논이 많았어요. 논이 많았어 그랬던가 어쨌든가 밭에 하는 것보다는 요 논에 하는 게 밭이 돈이 많아가지고 개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반면시로 이제 부르는 노래는 이제 흥그레타령이라고 아이고 나는 어째 이제 그런 것을 흥그릉을 하면서 한다 해서 그래서 흥그레타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흥그레타령도 하나 들려주셔요. 잠깐 해봐. 잠깐만. 같이 하시기 좋구만. 자 엄마가 나한테 진짜 보석같이 선물로 남겨주고 간 흥그레타령이 참말로. 엄매 엄매 우리 엄매 뭐 달라고 날랐던가 날라키는 십건이와 석세 배만 못하든가 엄매 엄매 우리 엄매 왜 꽃 따고 배꽃 따서 날만 텔로 온다더니 어찌 그리 못 오는가 엄매 엄매 우리 엄매 만한데 예, 요 정도만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흥그릇타령 한다고 그 소리는 밭 일하면서 쫙 힘들 때 시험씨가 지나면 시험씨 숭을 보든지 근데 참 신기하게 머릿속에 그냥 하고 적고인데 적은 거는 누가 가져가 버려서 없는데 그때 적으면서 이렇게 했던 게 엄청 머릿속에 다 있는데 지금은 그 잊어본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게 다 기억에 남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기억날 때 적어놔. 옛날에 선생님들이 깜지 깜지 시킨 게 참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딱 가져가 버렸어. 백지에다가 깜지를 다 이렇게 시큼하게 다 써가지고 그렇게. 적어가지고 그거 깨끗 사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지. 예, 굉장히 어려운 사설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서사무관은 어디가 될 건 다 어렵기 때문에. 뭐 전국에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는 구세 종류가 108가지가 넘는다니까 엄청난 거죠 뭐. 근데 그 사설들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저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모습들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지역마다. 또 각자. 네. 두 분 또 남매 분이신데 또 우리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죠. 아니 또 얼씨구단 보시고 이게 진도 시킬 곳이 멋이여 하고 이렇게 아예 초짜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가는 과정들 시킴 소리를 하나씩 그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살아있는 사람에게 뭐 어떤 옛날 말하면 장원급제를 하고 우리 아들이 뭘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헌수라고 그래요. 이게 헌수 음악을 한다 하면 헌수 음악이 되겠죠. 산 사람에게 뭔가를 잔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할 때는 헌수라고 하고요. 신에게 뭔가를 절을 올리고 할 때는 헌주 음악이라고 합니다. 남도에서 삼면육각을 가지고 음악을 한다. 근데 거기에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걸 좀 체계화 좀 해야 되니 헌수 음악과 헌주 음악을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도 노래가 나가요? 네. 그렇죠. 흔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명칭 남도 사면 남도 국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사면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말로 노래로 할 때는 구음으로 그냥 하고. 그거 한 번만 들려주세요. 구음으로. 네. 자 비교 들어갑니다. 나니너너너. 자 엉망 구음. 자 진짜 구음. 나지 나나 동동동 나나지 나나
나지 나지 난 싫어 난 나 나르지 이르지 이르지 일어나느지나 절하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의식이 끝나면 그 다음 순서에 또 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신을 부르든지 아. 네. 재성님을 부르든 네. 조상을 부르든 네. 누구를 부르든 이렇게 하셔서 잔을 올리고 언제나 예. 잔 그래서 잔 올리세요 하면서 이런 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네. 조상님 우리가 망자님을 모신다 그러면은 그다음 망자를 부르는 노래를 하겠죠. 어떻게 하죠? 비교 체험 비교 청음 극과 극. 자 망자 모신 노래 어떻게 하죠? 첫, 난 모르죠. 첫 소절만 해주시면 제가 한번 여보시오 하고 이제 망자님을 뭐 망자씨 망자씨 저 뭐냐 극락가고 시왕날 적에 시왕이냐? 네. 시왕이든 세왕이든 시왕이든 세왕을 가실 적에 아니, 그렇죠. 세왕은 극락가실 거예요? 시왕가고 극락 아, 자 이게 이제 엉망 엉망 소리 자, 진짜 소리요? 아, 뭐. 참 저 나 혼자 나온 게 아닌데 오늘.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 괜찮아 괜찮아 아주. 안 좋은 거 다 따지고. 네. 네. 그래서 코로나 마마님 이것 좀 듣고 지발장 가지고. 코로나니. 이게 징이요. 아 정말 할머니 때에서 쓰셨던 징이 있고. 세상에. 이 징이 지금 나오질 않아요. 박병 전생 직접 하셨던. 박병 전생님 살아생전에 또 구음 다스름. 녹음하신 거 있죠? 꿈에 저희가 녹음으로 듣던 그 징이 그 징이라고요? 네. 이게 그 지금 그 징입니다. 그 징이고 이 징을 소리로 그냥 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또 불쌍하게 우울하게 우리 자꾸 하신 우리 망자님들도 네. 혼을 좀 달래드리고 네. 예전에 그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하고 그런 시대가 다시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한번 제가 네. 망자님들하고 네. 코로나 물러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시오. 망자씨 혼 맞으러 왔습니다. 떡 맞으러 왔습니다. 우리 불쌍하신 망자님들 온갖 질병 다 있지만 코로나 병에 걸려 돌아가신 우리 망자님들 이 소리 듣고 불고 가자 어둠에가 극락이고 어둠에가 선왕인가 이 길 타고 가옵소서 일찍 사자 월쭉 사자 인정스러웠거든 이 소리 듣고 가시면은 인정받고 월간 건너가신다니 우리 불쌍하신 망자님 낚시라도 오시시고 혼이라도 나오셔서 술을 부어 백을 불러 향을 피워서 혼을 불러다가 혼백이라도 나오셔서 얼씨구당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선상님들 두 손 모아 비난이다 나무아미 타불 간세음 보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다. 됩니까? 코로나
가고 있습니까? 아, 난 놀래요. 가겠어요. 네. 아, 나는 마지막에 또 놀랬어요. 나무함탄 완전보다. 불교 방송으로 유불선을 통합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시게임 꽃이요. 예. 예, 불교 음악의 색깔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시 나무 이게 그래서 뭐 고려 시대 때부터 그 내려왔던 그런 사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유교도 있겠지만 또 도교도 색깔도 강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수합을 해서 했던 것 같고요. 조상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중에 실은 저희는 원래 구다는 집이 아니었어요. 예, 구다는 집이 아니고요. 원래 내려오는 맥 자체가 예술인 집안이에요. 예. 구시라는 부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꼭 꼬집니다 하면 역사를 한 250년 정도 되겠죠. 예. 250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 내가 9대째 이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거는 시킨 구수로만 봤을 때는 9대째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음악의 역사만 예. 보고요. 시킨 구수의 역사로 본다면 한 250년? 그러면 저희가 5대가 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또 두 분이 남매신데 예. 남매이시면서도 또 그 문화재 전승 교육사를 네. 두 분이 다 네. 전승 교육사가 뭔 말이요? 아 저도 잘 몰랐어요. 원래 조교였죠. 전수 조교라고 하잖아요. 조교인데 네. 이제 준보유자 막 그렇게 네. 얘기했었고요. 아 이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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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말하자면 보유자 다음에 이제 준문화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조교가 네. 원래는 이제 준문화재급인데 네. 지금 이제 조교라는 네, 명칭을 안 쓰고 교육사로 전승교육사로 바뀌었어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그러면 박동면 선생님도 문화재 선생님이시고 문화재. 네. 네. 아. 저희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이제 이수 둘이 해가지고 들러래. 예. 이게 이제 집안에 엄마까지 해서 세 사람이죠. 네. 엄마도 이제 엄마도 조교로. 예. 나는 조교였으니까 네. 조교로 계셨다 돌아가셔서 이제 조교로 치면 집안에 세 사람이 조교죠. 그게 참, 참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일대 같으면은 또 그냥 괜찮은데 저도 이제 무거운 짐 2대까지 오다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매는 또 나를 이렇게 좀 어쨌든나 저쨌거나 좀 심어놓고 이렇게 갔는데 나는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정말로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나의 얘기들을 가고 또 제자들 하고 갈 곳이 없어진 것 마냥으로 아이고 절대 그래, 그렇지 않아.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은 게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더 잘하고 더 나아가고 누군가가 이거를 정말 이렇게 달라들어서 해야 되는 이렇게 지금 옆에 보는 이제 이런 것처럼 이래야 되는데 조금 이제 거기에 마음이 안 들고 조금 그게 시끄럽고 조금 그러면 그 한 팀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팀들까지 이제 몰락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조금 대를 이어가줄 수 있는 자주 같이 이, 뭐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래 자기가 술을 끊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인심 좋은 게 뭔지 알아? 술이잖아. 아, 요 근래 막내가 많이 없으셨구만요. 아니 술 끊어버리니까 사람까지 모르죠. 그래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든든해요. 한식 그 소리 하는데 진짜 든든해. 같이 이제 올케랑 이렇게 해서 우리 세시대 이제 원래 선생이랑 이렇게 같이 가도 가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오죠 그냥. 그냥 오늘 또 그냥 보고 있다. 온 집안이 지금 다 계속 보고만 있고 교차하신 거잖아요. 박관영 선생님도 지금 뭐 네. 이제 저희 이제 형님, 형님 박관영 선생님은 박종기 할아버님의 그 류를 그대로 가져와서 명가 지정을 받으셨어요. 따로. 그래서 형님은 형님은 이제 그쪽으로 나는 갈 테니 무슨 우리 쪽으로 가자. 무슨 성훈이 네가 등이 없고 가거라 그래서 이제 이수자로만 그러고 악으로만 악으로만 이렇게 남으시고 예, 이제 형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형수님이 이제 이쪽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습에 어떤 며느리로 내려가는 그 맥을 못 받으셨어요. 하고는 싶어도 그러다가 내가 없으니까 내가 하게 돼. 그러다가 이제 들어 이제 올케가 이제 하게 된 거지. 그나마 또
또 각시를 잘 얻어가지고 다행히 그나마 또 감옥을 하는 각시를 얻어가지고 다행히 안 그랬으면 또 성갔을 뻔했는데 제자분들 중에 또 아버님이 저도 아버님이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또 밑에 제자했었어요 또 아버지 제자였어요 네. 원래 우리 며느리가 지금 누구 그 강아지 새끼들도 지금 허자니 대금 아니 저기 많아요 예 네. 자손들도 네.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진도 씻기고 컴퍼니네요. 아트 컴퍼니. 너 지금 대한민국 국민 스타 가인이가 네. 나한테 배워서 저렇게 잘 된 것 같다. 네. 가인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월남의 달밤. 요시요 망자씨. 오시오 만다시 덕질랑은 오셨다면